13절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헌신이나 희생이나 무슨 위대함이나 이런 단어들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을 담는다라는 것을 성육신에서 본 것 같이 예수의 생애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생애가 그런 생애를 뒤잇고 있는 부르심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긴밀한 연합과 나눔 그 신비한 사랑의 연합에 우리를 부르고 있고 지금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깨우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였다는 걸 의심하는 일이 생기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가 쓰는 편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어 영광을 받으신 것까지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를 영광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우리의 사랑에 연합하노라 라는 마음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희는 어떻게 틀렸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가 나중에 들어온 어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에서 떠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에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나 부족한 자나 못난 자에 대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부르는 입장에 있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지 않는다. 거기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외우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를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 앞에 섰을 때 그가 지금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든지 그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와 동등한 자리 우리가 가진 영광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긴밀한 연합 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살아내야 맞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 속에 부닥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의 기회들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시급한 현실이지만 해결되는 게 더 다가 아니라 해결되는 모든 과정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애타하며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듯이 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자리를 피해야 했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 증거들을 일삼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인생을 걸어내신 그 모든 것이 결국 인류와 역사와 우주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현실 실존 여러분이 당하는 직면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보다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기회요 영광이요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를 뒤흔들고 있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는 승리하는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